안녕하세요. 옷 립바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물어봐. 자, 너무 촐랑대는 스타트였네요. 여러분들이 옷 만들 때 너무 궁금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별로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한 것들을 여기 플러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림바로 보내주시면 저 림바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사연 보내주신 걸 읽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창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제가 힘이 나서 좀 저도 지금 2,000명 구독자 2,000명인데 10,000명 어떤 그 하는데 가자! 나도 좀. 자, 지금부터 오늘 진짜 재미를 떠나서 오늘은 진짜 한번 사연을 볼게요. 그 진짜 좋은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사연을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근데 니네는 왜, 잠깐만, 니네는 왜 떨어져 있냐? 싸웠니? 야, 싸웠어? 같이 붙어 있어야지, 친구끼리. 야, 너무 너무 섹시하다, 야. 좀 이렇게 좀 내릴 거야. 야, 그래. 너 혼자 있어. 자, 너 혼자 있고. 자, 지금, 자, 지금 보내오신, 닉네임 혼자원수님이 보내주신 그 궁금한 점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미신 시작한 지한달 정도 됐는데 점점 미신이 재밌어지는 중인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풀스커트 만들기에 도전 중인데, 지퍼도 달고 벨트도 달았는데, 마지막 밑단 마무리를 못해서, 예쁘게 못해서 킁킁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밑단을 잘 말아박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밑단 말아박는 거, 미스마키로 말아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 지금 막 하고 계시죠? 미스마키로 말아박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용이나 공업용 미스, 비싼 미스마키가 아니면 가다가 빠져버려. 빠지면 어떡할 건데? 다시 뜯어서 다시 처음부터 와야지 되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빨리 지금 좋아요,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진짜 제가 겁나게 좋은, 진짜 여러분들 지금 초보자거나 아니면 지금 중급 정도 된 사람들도 빨리 지금 누르면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노하우는 프로들만 아는 노하우를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밑단 말아박는 거를,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나서 구독 누르셨나요? 구독 누르셨나요? 자, 눌렀으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혼자원수님이 밑단 말아박기가 안 된다. 제가 옷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통 원피스인데, 자, 볼게요. 껌껌해서 잘 보일까요? 자, 이런 지금 이런 원피스예요. 이런 원피스. 그런데 이 옷은 마무리가 다 말아박는 걸로 말아박았어요. 자, 소매 지금 소매 다 말아박았어요. 소매 다 말아박았어요. 자, 밑단 가면 밑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제가 일어나 볼게요. 이렇게 밑단이 지금 훌로 돼 있어요. 훌로 이렇게 겹겹이 훌로 돼 있어요. 자, 다 말아박아버렸어. 다 말아박아버렸어. 밑단이 밑단 훌 뒤에 뿔다 말아박는, 자, 이렇게 말아박는 옷인데 이 옷은 미스마키로 한 옷이 아니에요. 자, 구독 누를 준비 하시고요. 제가 지금 노하우 쏩니다. Fuck it right now, pussy.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얘기하려고 제가 저렇게 뜸을 들이냐라고 하시는데, 진짜 제가 지금 노하우예요. 지금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뱃놀이라고 오비싱이에요, 오비싱. 예전에, 옛날 거예요, 옛날 건데, 이런 식으로 벨트, 요즘에 나오는 거는 접착이고, 얘는 비접착으로 돼서 벨트심이었어요, 옛날에. 벨트심이었는데, 얘로 여러분들이 말아박기 프로가 되는 거예요. 얘로. 그냥, 진짜, 한 1,000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아박는데 선수가 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요거를 제가 한마 정도 이렇게 지금 끊었어요. 한마 정도 끊고, 자, 끊고, 끝에를, 자, 이렇게 한마를 끊은 걸 가지고, 끝에 이렇게 보세요. 끝에를.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끝 부분에 심을 끝 부분에 이쪽으로 가는 심이 아니 이렇게 끝 부분을 날릴 거예요. 이렇게 끝 부분을 제가 자 송곳이 준비된 송곳으로 지금 제가 이게 쭉 지금 한마 정도 되는 걸 잘랐는데 시간상 잘 다 못 보여드리고 한 요 정도 제가 일단은 잘랐어요. 그죠? 요를 자르고 그 다음에 가까이 보여드릴까 가까이 오를 풀르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한 세 가닥 정도 풀르는 거야 세 가닥 정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쪼르륵 풀리죠 이렇게 이렇게 세 가닥 정도 풀렸어요. 자 풀려서 제가 시간상 이렇게 풀른 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마 정도를 지금 이렇게 세 가닥 정도 네 가닥 풀른 거를 지금 가져왔어요. 이렇게 풀렸어요. 자 얘와 자 지금 제가 그런 천을 예비로 자 끝에 여기를 이렇게 마라박을 천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을 마라박는 게 굉장히 쉬운데 곡이 어려워서 자 손으로 이렇게 말아박다 보면 꼬이고 막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천에 끝부분에 자 뱃노를 갖다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자 중요한 거는 요 가닥가닥 있는 쪽으로만 박으셔야 돼요. 넘어가면은 안 되고 자 가닥가닥 있는 쪽만 쭉 박아볼게요. 자 이렇게 간격 맞춰서 자, 내가 마라박을 노루발 하나 정도로 해서 쭉 박는 거야. 자, 이렇게 쭉 펴면서. 자, 이렇게 박은 다음에, 자, 이렇게 다 박으셨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꼬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렇게 얇게끔 내가 박을 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얇게끔 간격을 유지하려면 얘를 밀어서 간격을 이렇게 쫙 맞춰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위를 박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쭉다 박으셨죠. 그 다음에 자, 다 박으셨으면 여기를 빼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빼세요. 쭉쭉. 자, 박았으면 쭉쭉 빼시면은 짜잔! 마라박기 기똥차게 됐죠. 자, 마라박기가 이제는 겁나게 예쁘게 된 게 보이시나요? 자, 뱃놀 하나로 여러분들이 끝부분을 이렇게 말아박았습니다. 제가 기똥차게 말아박아서 쫙 놨고 다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말아박기를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밑단은 이제 프로가 된 겁니다. 자 요 뱃놀 사용방법 잘 다시 한번 제가 보면 먼저 요 사이로 원단을 놓고 요 선을 넘어가지 않는 뾰족뾰족 튀어나온 쪽으로만 쭉 박고 뒤집어서 그 사이를 박고 쫙 빼주면 이런 식으로 말아박기가 예쁘게 쫙 곡을 따라서 말아박고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말아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친 짓이죠. 미스마키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가다가 빠지는 것보다 얘를 쓰는 게 훨씬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팁 진짜 제가 애지중지하는 별거 아닌 팁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아까 뭐였죠? 박수 치신 분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을 먹고 사는 림빠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오고 오늘 혼자 온 손님에게는 선물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